이제 오늘이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끝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13절까지만 읽고 설교는 이제 끝까지 다 다루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영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또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그 이후로 누가 너희를 문안한다, 그는 누군지, 왜 문안하는지 등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여기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인가. 그냥 사람 이름만 줄줄이 나와 있어서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어떤 사람이길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느냐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쓸 때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잡혀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아마도 고통하고 감옥에 왜 갇혀야만 하는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뜻을 이루는 일에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 불이익을 당한 것에 원망도 할 수 있고 부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기를 염려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과 또한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쓴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심령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골로새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1장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말을 1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구만 증거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거를 생각해라고 감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하라는 단어를 말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평안하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평안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너희도 그래서 평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기고가 가서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데 무슨 사정을 알려주겠느냐라는 거죠. 비록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하니 옥문이 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얼마나 찬양했으면 그 감옥이 진동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주의 동역자로 얻게 됩니다. 여기서 오네시모를 함께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두기고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기고라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그는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20장 4절을 가보면 아시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가보면 에베소 6장 21절에서 22절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도 가서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기고는 이 사도 바울과 또는 에베소 교회 또는 골로새 교회 이런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갖다 전하고 사도 바울의 상황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을 안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주 안에서 종이 된 자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오네시모도 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것. 그런데 그는 원래가 골로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감옥에서 바로 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오네시모와 그 가정이 바울을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려 닦아주고 거기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유스도라는 사람은 할례파라 그랬어요. 할례파라는 이야기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또 에바브란 그도 골로새 사람인데 13절 14절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골로새 사람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 그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골로새 사람들의 사랑을 바울에게 알렸던 자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던 자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엘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하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편지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보내고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느냐. 이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이와 같이 정말 죄의 종이어서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에게 놓였던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을 가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따랐던 어떤 철학, 세상의 어떤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과 그러한 세상의 학문들을 따르지 않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로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세례받은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속했던 그 어떤 것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바울의 상황을 알려주고 또 나아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이전에는 할례파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아시아 사람이요 주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 안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고 그들이 왜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 되어졌고 왜 이렇게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졌는지를 실제로 그들 앞에 보게 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을 그들 앞에 보내서 그들에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될지를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도록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그들의 삶이 그와 같고 또한 그들이 그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로부터 받아서 들고 갔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평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을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각종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골로새 2장 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3장에 가서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올라온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 어떤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길래 사도 바울은 늘 기도로 감사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는 그 심령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똑같이 평강을 누리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이와 같이 두기고나 오네시모나 에바브라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누가도 문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문안하고 이러한 문안을 하면서 서로가 염려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그들이 돕는 것도 바울의 소식을 다른 교회에 가서 전하는 것도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 있는 천국에 앉힌 자가 되어지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가 넘치는 자가 지금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평강이 있지 아니하면 메신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할 수 있고 이것이 편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다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 관계 가운데 사랑만 더하여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것을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할 때 사랑을 받는 형제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녀가 되어지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진 것, 우리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더럽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진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보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셨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태워서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 고난, 이 모든 저주 다 그 몸에 받으셨어요. 사망까지 그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가 로마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요, 의의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의를 입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이와 같이 그들의 삶에 어떤 상황을 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습니까? 의의 종이 되셨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되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생명이 없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죽은 자였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으니 산 자로서 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로,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라는 거죠. 나를 늘 죽이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자유하게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만큼 온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가 넘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고통이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비록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모르는 저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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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은혜는 똑같이 받았는데, 은혜는 전혀 차별이 없이 받았는데, 사랑도 똑같이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이 저들만큼 우리 심령 속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위의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의 것보다 땅의 것이 더 중요하고 땅의 것이 더 나를 유익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린다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서 그 의로 사는 자,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자, 그래서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진 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아니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다 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직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거 이상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이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이방인이었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오늘도 밥 먹고 일하고 눈 뜨고 자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저처럼 당장 나가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청교지 나가서 뭔가를 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늘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신실한 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예요. 나라는 존재, 이전의 죄의 사람, 이전의 옛사람,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지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시간이, 이 삶의 시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을 더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음 없는 남편, 내가 그들 앞에서 사랑으로 평강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머리에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점수를 먹이고 사랑으로 그를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교만해진 자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 정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부르셨을 뿐이지 그보다 내가 더 나아서 아니면 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이웃과 형제들하고 비교할 때 내가 그들보다 뭔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바로 평강으로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옆에서 시중을 두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었고 그리고 그 섬기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 옆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게 하는 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배워서 다른 자들에게 그 십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자기 것이 없이 종된 마음으로 자기를 드려 헌신하는 자가 신실한 자예요. 그 단어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단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신실한 거예요? 그분은 정하신 뜻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우신 뜻대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냐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한 그날로부터 변함이 없이 끝까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붙은 그 신실하던 단어가 그들에게도 붙여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조할이라는 사람이 쓴 Four Windows가 우리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네 가지 창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네 가지 자기 셀프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Four Self 그랬는데 네 가지 자기 셀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슨 셀프냐 하면 퍼블릭 셀프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여러분 저에 대해서 퍼블릭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여러분도 압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아는 거. 전혀 거긴 비밀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라이빗 셀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든 셀프가 있어요. 나는 나를 모르는 거. 남이 나를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가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어떤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거. 하지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지적을 하면 신 안 해요. 신 안 하고 싶고 그리고 기분 나빠해요.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른 아주 깊은 비밀스러운 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보고 다 아시고 그러고도 우리를 지금 참고 용납하고 계세요. 죄악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를 죄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 피를 뿌리시고 그 피로 덮으시고 죄 없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좀 안다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리고 다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평강 가운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시는 일이에요. 죄의 담을 헐고 화평케 하신 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평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함께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신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내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서로가 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허물덩어리이기 때문에 허물이 툭툭툭 나타나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 근데 내가 모르는 나, 남이 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판단이 올라와요. 하지만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내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다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나도 사랑을 받은 형제요, 너도 사랑을 받은 형제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은 형제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에는 어떠한 일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권위로 대단하게 높은 자리에 있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은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공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나갈 때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나 그 상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각자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작은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건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이면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산다면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신실한 자로 살아야 돼요. 변함없는 자,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살아서도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평을 할 때 무엇이라고 평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란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길 원치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티끌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뿌려지는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내게 가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를 만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인 것을 그래서 제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제가 그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귀해서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모든 올무에서 자유하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매지 마시고 그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넘어지지도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를 부러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 예수님이 나를 그냥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늘에 있는 당신만이 갖는 모든 영광을 바로 그 사랑을 입은 나에게 다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세요.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왜 그 세상의 작은 것에 넘어지고 내가 너에게 이 평강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에서 너희가 내가 준 이 귀한 평강과 안식을 잃어버리느냐. 생명이 모든 것을 이겼느니라. 너희는 이 생명을 구하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정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쳐서 어쨌든지 하늘나라가 돼서 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느 순간이든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억지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가 저 사람은 정말 같이 있으면 즐겁다, 위로받는다, 살아난다,
알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